주님 앞에 굴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보좌 앞에 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우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우리의 힘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마지막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해하소서. 우리의 실력이 빨리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버릇과 습관들이 빨리 드러나고 빨리 실패되어 주님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의 길 머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을 의지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을 끊어낼 용기를 이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로 두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이름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우리가 용기로 결단하게 도와주소서.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두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결심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만 신뢰하기로 결심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결심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 동안 게리 토마스의 일상 영성이라는 책을 이렇게 자주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게리 토마스가 한 마약 중독자를 만나게 됩니다.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1년 동안 마약을 코카인을 완전히 끊고 살았었는데 1년이 지나면서 신앙이 시들해졌을 즈음에 다시 마약을 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상담을 하게 됩니다. 게리 토마스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코카인에 대한 자네의 욕구를 완전히 없애주신 것은 엄청난 선물이었어. 하지만 두 번째는 그렇게 쉽지 않을지도 모르네.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자네를 중독에서 끄집어 내주시기보다는 아마도 자네가 직접 끊기를 요구하실 것일세. 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한 번의 영적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어떤 분이 참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인내를 배우는 자신에게 인내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을 사는 것이다. 인내를 배우는 자신에게 인내하는 것.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끊임없는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집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는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가운데서 어떤 일일까요? 저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복음을 산다?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편함을 불평하지 않는 것, 그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게 되죠. 불편함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불편함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주 전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보기에 그 자기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 어느 날은 엄마가 거실에서 자고 아버지가 혼자 방에서 자고 어느 날은 아버지가 거실에 자고 엄마가 혼자 방에서 잘 때가 있대요. 그러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틀림없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버지가 코를 심하게 고는데 어떤 날은 아버지가 알아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잘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엄마가 견디다 못해 나가서 잘 때도 있대요. 그러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불편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너무 와닿는 예화 아닌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연애를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연애할 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집사람 제가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손에 진땀이 나고 막 이게 끈끈하고 그 더운 날 손을 잡았는데 근데 이렇게 더운 날 손을 딱 잡았을 때 땀이 나서 불쾌했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이렇게 설렘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더운 날 손을 잡는 끈끈함이 불쾌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설렘을 줍니다. 또 이렇게 이제 비 오는 날 이렇게 우산을 쓰고 갈 때 제 아내하고 저는 이렇게 우산을 쓸 때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한 우산을 쓰고 같이 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는데 둘이 함께 우산을 쓰는 것이 그게 불편한 일일까요? 또 다른 애틋함이 있는 것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네. 애틋함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사랑에 빠지면 불편함이 애틋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에 보면 끊으리요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있으리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번 기간 동안 많이 인용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루이 기글리오의 골리앗 끝장내기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아주 좋은 통찰이 하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제가 좋은 통찰이라고 하는 게 이 책에서요 예수님이 이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고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행하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도 지시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미 사랑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시편 8편 3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4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요 시를 썼던 상황이 언제인지 명확히 모르겠지만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승리한 이후에 사울 왕에게 10년이 넘는 시간들을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도 다윗은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요, 그 어려움 가운데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달과 별들을 보오니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무엇이 간데 나를 돌보십니까? 그게 다윗에게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많은 위험과 칼과 적신과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이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구나.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제 토요일에도 10시 예배에도 12시 예배에도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우리 교우들의 얼굴이 있어. 하나님, 저 사람이요 지금 위험과 어려움과 기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그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이, 이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존 오토버그가 쓴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구원의 기도,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 그러면서 그의 책 가운데 랭스턴 휴즈라는 사람이 쓴 에세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하며 들어보면 좋겠어요. 이 휴즈가 어린 시절 이모가 다니는 교회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자, 이모는 구원을 받으면 빛을 보게 되면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신다고 했다. 그때부터 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 이모는 영원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모 말고도 정말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 사실인 듯했다. 그래서 분비는 인파로 열기가 넘치는 그 교회에 조용히 앉아 예수님이 내게 오시길 기다렸다.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고 나더니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들이여 앞으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요청을 했고, 그러나 휴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침내 나와 한 아이만 빼고 모든 아이가 제단으로 나와 구원을 받았다. 내 옆에 앉은 아이는 순회 설교자의 아들로 이름은 웨슬리라고 했다. 곧 누나들과 집사들이 웨슬리와 나를 삥 두른 채 기도를 했다. 교회 안은 몹시 뜨겁고 시간은 점점 늦어져 갔다. 결국 웨슬리가 내게 조용히 속삭였다.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겠다. 그냥 나가서 구원을 받자. 그렇게 웨슬리는 나가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회개 좌석에는 휴즈 혼자 남아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온 교회 회중들은 더욱더 간절한 목소리로 휴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휴즈는 수치와 당황스러움, 두려움으로 인해 마침내 거짓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앞으로 나가 구원을 받았다. 모든 교인들은 시끌벅적 박수를 쳤고, 그날 밤 휴즈는 벽에 머리를 묶고 울기 시작했고, 이모는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임원은 이야기합니다. 아, 네가 드디어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나 휴즈가 울었던 이유는 온 교인 앞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한 것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저는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구원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 복음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공식에 의하면, 이런 패턴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마치 염불을 외우며 해탈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마치 주기도문을 외우면 우리 앞에 악귀가 떠나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한때 한국 교회에 그런 쓰러지는 열풍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집회를 하면서 설교자가 기도하면서 손을 대면 사람들 뒤로 펑펑 넘어져요. 그런데 있다가 나만 안 넘어가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을 초청해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다 쓰러지는데 목사님도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앞에 섰는데 안 넘어가더래요. 고민이 많이 됐대요. 결국은 설교자한테 가서 죄송해요, 그리고 자리에 가서 앉았다고 해요. 또 한국 교회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증표로 금가루가 생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집회에 갔다고 막 손에 막 금가루가 묻어있고 이가 금으로 변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도 저에게 자랑스럽게 가져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집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를 쫙 쓰다듬는데 막 보석이 떨어진 거예요. 저에게 보석을 보여주는데 아무리 봐도 애들 장난감이에요. 근데 이걸 보석이라고 가지고 있어요. 이런 집회에 참석해서 금가루가 묻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넘어지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만약에 그런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면, 쓰러뜨리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면 힘있게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의 이가 금으로 변하고 금가루가 날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면 이 땅 위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의 지금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을지라도, 자, 36절, 3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오늘 뭐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나쁜 상황 가운데서 좋은 상황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구원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새로운 삶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을 때에 우리들에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복음의 능력, 신약성경에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120회 정도 나오고 있어요.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두나미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두나미스가 어떤 단어의 어원이냐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옛날에 광산에서 이렇게 채굴을 하고 석탄을 캐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삽과 곡괭이질을 하고 며칠의 일을 해야 되는데요, 다이나마이트가 발견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다이나마이트를 장치하고 터뜨리면 한 번에 빵 터지는 거야. 이게 능력이라는 거야.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종류는 다르지만 저도 학창시절에 참 많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공부를 못하지 않았는데 저는 수학을 너무 못했어요. 저는 소위 말하는 수포자예요.
기분 좋죠? 이렇게 수포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수학이 그렇게 힘들고 저는 잘 못했어요. 제가 시험을 볼 때는 학력고사를 보는데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과목이 전체 학력고사의 50%를 차지했어요. 제가 고3 때 이제 학력고사를 보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수학은 아예 포기를 했고 그 상태에서 어쨌든 점수를 잘 받아야 대학을 가게 될 텐데 중간에 영어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영어 수학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영어 수학을 포기한 목사한테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수학을 포기한 채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점수, 제가 다행히 국어는 잘했고 다른 과목들 암기 과목을 잘해서 거의 안 틀렸어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제가 장학금을 받고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그 학교에서 평소에는 하지 않던 그 해에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영어 시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영어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의해서 A, B, C, D 반으로 나눴는데 저는 장학금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D반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제 속에 무너진 자존감. 공부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는 늘 공부를 못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유학에 대한 꿈을 꾸고 TOEFL 공부를 하고 어플라이를 하고 정식으로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힘든 건 첫 수업 시간에 들어갔을 때 내가 TOEFL 공부할 때의 영어와 실제 강의실에서 듣는 영어는 너무 다른 거였어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공부하지? 그런데 나보다 먼저 와 있던 한인 유학생들은 아무 문제 없이 공부하는 것 같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것도 저에게 컴플렉스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튼 1년 기간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제가 1년 동안 전 과목 A를 받았어요. 지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 과목 A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1년을 마치고 나서 이제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는데 대개 이제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는데 대개 다른 한국 학생들은 청소를 하거나 뭐 페인트 칠은 일을 할 때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 학생들의 파일을 다 보게 되었는데 제가 유학 온 모든 한국 학생 중에 제일 TOEFL 성적이 좋은 학생이었어요. 믿으셔야 된다니까 진짜. 근데 그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가 한 방에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학생의 회장도 하고 유학생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제 삶에 있었던 한순간의 컴플렉스를 날려버렸던 고1.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에서 스모킹건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만 딱 스모킹건만 있으면 요거는 그냥 딱 어쩔 수 없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음이니라 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삶의 모든 컴플렉스를 한 방에 날려보냈던 그 일, 이 공부의 문제가 제 삶의 컴플렉스를 한 방에 날려버렸던 놀라운 사건은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에 있었어요. 참 놀랍죠? 저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굴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나니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앞으로 함께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생겼을 때 제 속에 있었던 과거의 수치심과 과거의 상처들이 한 방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저에게는 물러갔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 고통을 받았던 기억 때문에 우리들이 고통을 받는 일도 있어요. 오늘 우리를 얽매이게 있는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우리들의 수치심과 우리들 속에 있는 상처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하여 한 방에 날려버리셨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의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떤 상인이 누구에게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다 갚았다고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 갚았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말소되었다. 이제 네가 자유로워졌다. 이제 네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quer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정복해서 넉넉히 이기는 것.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밖에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요. 제가 언젠가 출애굽기 8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였는데 9절과 10절 보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보자 그러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9절과 10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로 알게 하리니. 자, 제가 왜 이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열 가지 재앙이 이렇게 쭉 내리고 있는데 개구리 재앙이 내렸을 때예요. 바로가 이 개구리 때문에 못 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걸 좀 없애달라.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저한테 언제든지 없애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 없애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이니이다. 그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개구리를 없애는 일을 지금 해야지 왜 내일까지 기다립니까?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하는 것은 내일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로,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기로 제가 결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위험과 적신과 칼과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우리들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선포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내가 넉넉히 이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이 결심이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너무 이렇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또 며칠 동안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를 끊을 자가 없겠죠. 저에게는 그런 담대함이 생겼어요. 제가 죽을 때는 제 사명이 다 했을 때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와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기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귀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찬양할 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자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기업이나 격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냐 오늘 내 삶의 이 믿음의 고백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님 일어서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위험과 적신과 칼과 기근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넉넉히 이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겠습니다. 결심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